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바 다녀왔고요. 지금 트론이랑 실버랭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출발을 안 했다고 해서 빵을 한 조각 먹고 올게요. 저 요것도 먹어볼게요. 그때 샀던 숯골 요거트 익는 맛. 그냥 요거트예요. 이렇게 부어서 너무 많은가? 일단은 요거트는 이런 플라스틱 수저로 먹어야지 유산균이 안 죽는 데 써요. 와 진짜 요거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플레인이에요. 단맛 하나도 없네. 저는 이제 나갑니다. 완전 추리닝 편하게 입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안성 휴게소에 가서 소떡소떡을 먹습니다. 휴게소다! 휴게소. 도착! 감사합니다. 쪼기! 뭐 뿌리면 좋아요? 그 영자 누님은 네. 마스타드랑 케첩을 많이 뿌렸는데 같이 먹어야 돼. 맞아. 아니면은 떡이랑 소세지를 같이. 떡이랑 소세지를 한 입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떡에 진짜.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떡이 되게 쫀득쫀득하네. 물을 마시고. 구슬 아이스크림. 맛있다. 당연히 맛있지, 구슬은. 여러분, 이곳은 망향 휴게소입니다. 이번에는 호두 과자. 이번에는 호두 과자를 먹으러 왔어요. 천안 명물 호두 과자. 바삭바삭해. 아, 그래요? 오, 뜨겁다. 어머. 와, 대박! 맛있다! 저희는 달리고 달려서 해장국 동바리집에 왔습니다. 나왔어요. 참치를 저렇게 따로 주시네요. 세상에나 신기해라. 엄청 많아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제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저희는 트루 언니네 할머니 댁에 갑니다. 어, 아무것도 안 보여. 핸드폰만 보여. 어, 무서워. 여러분, 저는 잘 도착했어요. 지금 밖에가 꽤 쌀쌀해가지고 이거 입어야 돼요. 이거는 저 어학연수 할 때 샀던 패딩인데 좀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딱인 것 같아요. 씻고 왔어요. 내일은 무려 아침을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침 6시 8분이 됐네. 8분입니다. 제가 아침 6시 8분에 이렇게 눈떠 있을 확률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침을 차려야 해요. 다 같이 아침 메뉴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오늘의 아침 장소, 제가 여기 오려고 신발로 가져왔어요. 근데 좀 발이 시려울 것 같네. 어, 차가워. 할머니, 내가 국물을 드릴게요. 응? 여러분, 저게 뭐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응. 이거 네가 지은 뽑기 도마? 뽑기 테이프. 사장님이 만들어신 뽑기 도마랍니다. 이름이 없는데 제 맘대로 불러봤어요. 너무 부끄러워. 아, 왜? 몰라. 아니,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빠가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뭐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지은 이름이. 조리대입니다. 재료는 양파와 된장, 얘는 청양고추, 이거는 애호박, 감자, 두부. 이렇게 했어요. 아, 내가 브루스 차려 줄게. 맛있다. 과연 그녀는 오카 주세요. 오, 됐다 됐다. 오, 쩔어 쩔어. 멋있다. 오, 오, 뽁. 모르겠다. 원래 이거 망 있으면 좋은데 가져올 걸 그랬다. 된장찌개 쓸 거니까. 어, 야, 끌어 끌어. 어, 주야. 어머, 세상에 주. 잠깐만. 어, 잠깐만. 정체적 난국이 뭔가. 뭔 소리야? 맞네. 옹알님 또 씻으시는 거 내가 또 촬영해줘야지. 어, 감사합니다. 어머, 클로즈업까지. 아, 정말 좋다. 근데 여기 수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와, 세상에 여러분. 와. 여러분, 묘, 묘기예요. 칼을 비웠어, 내가. 아, 깜짝이야. 칼이 비웠다는 줄 알았어. 아니야, 다시 넣으면 돼. 오, 계란말이. 우리 여기 허브소스 넣자. 허브소스 넣자. 뭔데요? 아, 못 찍었다. 나도. 여보세요? 있다니요. 나 어떡해. 좀 이따가 한번 여기다. 털면 돼. 뭐 하는 거야? 저기요. 지금 손을 어디다 놓으세요? 아니. 아, 진짜 웃겨. 요렇게. 응, 된장찌개 재료 준비 끝. 허브솔트 계란말이. 허브솔트 계란말이랍니다. 오! 오, 크다. 잘 된다! 참 맛있어. 아니야, 괜찮아. 너무 힘들어. 이게. 이거 뽑기, 이거 다 이어서. 다 볼까요? 응, 뽑기. 뜨거워. 호박이랑 양파랑 감자를 넣었어요. 와. 오, 팔팔 끓는데. 고기 끓는 동안 뒷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냄새나거든요. 어때요? 익었어요? 아직. 근데 익은 거 같은데 뭔가? 거의. 오, 똑똑해. 요리 많이 해본 사람. 한강수 된장국.
완전 한강수야. 됐어. 한번 맛을 봐야겠다. 은은한 짭조름함. 그럼 이제 가지고 갈까? 네, 국물이 되게 많지만 근데 이거 되게 물... 짭조름해요 이게. 맞아. 신기하게도 이거 물 누가 맞췄나요? 저요. 제가 물 들이부었어요.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야채의 양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맛이 있으니까. 맛만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배고파 먹자! 밥 먹읍시다! 와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 할머니가 이거 했더라고. 오 한강수. 한강수다. 좋아. 와 반찬이 대박. 이거 아빠 뜯은 거? 맛있다. 이게 뭔데? 무슨 나물? 진짜로. 고추 맛있다. 완전 맛있다. 저희는 밥을 만나게 먹고 이제 좀 쉬려고요. 우와 밭구경 가요. 밭구경. 오, 신기하다. 저는 시골이 없거든요. 이거 토마토. 아 저기 있다. 토마토 열려 있어. 우와 토마토. 이거는 우리 거 아니지? 여러분 저게 무슨 일이에요? 어, 되게 춤 잘 추는 것 같다. 왜 저래? 이상해. 왜 저래 진짜? 여러분 저는 바닥 아니 뭐라는 거야? 아까 밥 해 먹고 구경하고 자다가 이제 깼어요. 이제 점심은 할머니가 추어탕 좋아하신다 그래서 나가서 사 먹기로 했어요. 점심만 추어탕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구구 추어탕에 왔습니다. 여기가 유명하대요. 추어탕이 나왔어요. 너 산초가루 괜찮아? 향 엄청 나는데? 아 그래요? 이미 타져 있어? 괜찮아? 응, 괜찮은데? 여기는 뭔가 제가 지금껏 먹어왔던 추어탕 맛이 아예 아니에요. 아예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추어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산초가루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트루 언니 말에 따르면 산초가루 향이 난대요 저기서. 저희는 커피 마시러 크리스피 도넛에 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대박 아메리카노. 어 달아.